네덜란드 출신의 무이자 판무파탈의 전형이라고 알려진 마타하리, 매혹적인 미모를 이용해서 프랑스 군부와 정계 고위층, 재계인사, 네덜란드 총리, 프로이센의 황태자 등 정말 많은 유력인사들을 이용해서 수집한 정보를 독일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반역죄로 체포돼서 처형이 된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기리는 이 전시회가 열린 만큼 영원한 판무파탈의 전형으로 알려진 여인. 여러분들, 오늘의 세계의 유혹자 33편의 주인공 바로 마타하리인데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모두한테 이 손키스를 보낼 정도로 대담했던 그녀입니다. 그녀는 정말 파무파탈 스파였을까요? 아니면 세계의 유혹자였을까요? 그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세계의 유혹자 마타하리를 분석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게 많아지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마타하리는 1876년 네덜란드 레이우바르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레이우바르덴은 이 상공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로 그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더러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는 그런 딸이었는데요. 그녀의 행복은 13살까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파상과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요. 대부 밑에서 자랐던 그녀는 이 다니던 학교에서 이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의 이 부도덕함 때문에 되려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18살이 된 마타하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둔하던 이 군인인 네덜란드인 루돌프 맥로드 대령이 낸 결혼 광고를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이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갔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이들과 인도네시아 전통춤을 배우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버티는데 결국 아들은 죽고요. 마타하리한테 남은 건 오직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금전적 지원 없이 어렵게 키우던 딸마저도 양육권을 뺏기면서 이혼을 당하죠. 외톨이가 된 마타하리는 그녀가 27살이 되던 해 1903년이죠. 프랑스 파리로 건너와서 이그조릭 댄서, 그러니까 이 외설적인 춤을 때는 이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파리 최고의 클럽이었던 물랭루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서가 됩니다. 그녀의 이 이국적인 외모에 더해진 인도네시아의 춤은 당시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열광하던 유럽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요. 특히 그녀의 이 도발적인 스타일과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고 동양의 신비함이 가미된 춤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녀는 단숨에 파리의 유명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군부 고위층, 정재계 유명인뿐만이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총리, 프로이센의 황태자 빌헬름 2세까지 유럽 전체가 그녀한테 매료가 되죠. 당시 1회 공연으로 그녀가 받은 비용이 1만 프랑,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요 약 5,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잡지 표지는 물론이고요. 담배, 술 등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사용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마타하리한테 빠진 남자들은 마타하리를 위해서 성을 통째로 빌리기도 하고요. 이별 선물로 90만 유로,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14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구해야 하는 남성으로 넘쳐났습니다. 유럽 고위층의 뮤즈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녀의 인상은 또 한 번 뒤바뀌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화려했던 쇼장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타하리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고급 창부로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했었던 러시아 대위와 사랑에 빠집니다. 마타하리는 이 러시아 대위의 이 부상 때문에 그가 프랑스에 머문다는 소식에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무리하게 돌아오려고 하죠. 전쟁 중에 부상당한 20살 연하의 이 애인 마슬로프의 병문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독일의 적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스페인과 이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오가는 그녀의 이런 바쁜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측 고위 관리직들의 창부였던 그녀를 스파이로 몰기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 전쟁 전부터 마타하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영국의 정보기관은 베를린과 마드리드 간의 외교통신을 해독을 하고요. 그녀의 스파이 행위를 잡아내고 프랑스로 들어가려는 마타하리를 체포해서 세 번이나 심문을 하고 마타하리는 독일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프랑스에 겨우 돌아가는데요. 결국 프랑스 경찰에 체포가 되죠.
그 후에 마타하리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그녀 나이 41살에 처형이 돼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그녀의 파란만장한 그리고 아주 짧았던 41년간의 생애인데요. 여러분들은 판무파탈이라고 알려진 마타하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부터 그녀에 대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혹자라는 관점에서 이 마타하리 분석을 시작하고 그녀에 대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녀에 대한 초반의 삶은 사실 세이렌 유혹자 타입이었습니다. 세이렌 유혹자 타입은 남성들한테 가장 강력한 유혹자죠. 선원들을 노랫소리로 유혹을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님프인데 보통 이런 성적 매력이나 관능미로 남성을 유혹하는 유혹자들이 세이렌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런 끊임없이 쾌락을 제공하면서 관능적이고 스릴과 신비로움을 지닌 그런 유혹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렌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데 아주 능한데요. 합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이런 세이렌들한테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한테는 제프 케네디와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었고요. 클레오파트라한테는 최고 권력가였던 시저와 안토니오가 그녀한테 사로잡혔었죠. 마타하리 또한 당시로 보면요. 비이성적일 만큼 대담한 춤과 스타일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런 그녀한테 정신줄을 놓았던 건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녀는 아주 쉽게 누가 봐도 세이렌 유혹자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그녀를 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스파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그녀가 세이렌으로 가장한 스파이였을까요? 그녀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을 때 독일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여서 최소 5만 명의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프랑스와 영국의 정보부는 그녀가 독일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했는데 어느 쪽도 그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기소했었던 장교는 증거마저도 조작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자면 1917년 프랑스는 전쟁 피로와 이 군대 내 대규모 반란 등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프랑스 정부는 전쟁 실패의 원인을 여린 한 명의 독일 스파이한테 돌림으로써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마타하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완벽한 희생양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마타하리는 아시아에서 온 이혼한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창녀 출신의 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의 도덕적 비난을 아주 받기 쉬운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이는 그녀가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훗날 그녀가 독일에 전달을 했다고 주장되는 정보는요. 누구나 신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얕은 정보였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녀는 간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그녀는 스파이라기보다는 전쟁의 희생양에 가깝고 마릴린 먼로와 너무나도 흡사한 세이렌 유혹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육체적인 관능미와 신비로움, 자신을 마술적인 존재로 치장하는 데 능한 기술로 이 합리성에 짓눌린 이런 남성들을 유혹하는 데 능한 세이렌 유혹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사형에 처하기 전에 자신이 창녀는 맞지만 배신자는 아니다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만큼 파괴적인 세이렌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마타하리, 이 둘은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유혹자들인데요. 마릴린 먼로의 사망은 아직도 의문점이 많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고요. 자살 혹은 타살, 뭐 이런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마타하리 또한 스파이 혐의로 인해서 처형이 되고 난 이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녀가 희생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성적 아이콘으로 소비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삶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둘 다 시대를 초월한 매력과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이 개인사를 넘어서 대중문화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마타하리, 여러분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